동환이 똥강아지지? 아니야. 똥강아지. 매 주말마다 만나는 아빠. 다섯 개. 아하하. 처음엔 바둑판 앞에 앉아있지도 못했던 동환이는 어느새 청출어랍니다. 아이고. 좋네 아빠가. 되게. 아이고. 둘이 드란드란 놀아줄 때가 제 아빠가 동환이랑 놀아줄 때가 제일 이뻐요. 집에 와서 잠만 잘 때는 비기 싫은데. 천안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아빠와 처음으로 멀리 떨어져 살게 된 동환이. 아빠와 엄마 그렇게 세 식구가 함께 모이는 주말이면 동환이는 유난히 더 활기를 띈다. 근데 이제 동환이 어렸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산을 갔었어요. 동환이 데리고. 그래서 봉우리를 얘가 여섯 살 때 봉우리를 여섯 개를 넘었어요. 북한산. 근데 그게 이제 그 자폐 치료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주 갔죠. 매주 한 95년부터 99년도까지 매주. 근데 등산해가지고 애가 많이 좋아졌어요. 동환이가 자폐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부부는 치료를 위해 거의 안 해본 것이 없었다. 울퉁불퉁한 바위를 오르내리는 등산은 자폐 아들이 부족한 입체 감각을 길러준다는 말에 혹독하게 아이를 다그쳐가며 다녔다.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냥 저 왜 힘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6살짜리를 북한산 정상까지 올려보내니까 옆에 그 할머니들 막 나보러 의붓아버지라고 애 죽인다고 욕하고. 아빠랑 좀 대화 좀 나눠봐. 좀. 부자간에 좀 다정한 대화를 좀 나눠봐. 부자간에 다정한 대화? 동환아, 아빠랑 뭔 얘기할까? 부자 유친. 아, 부자 유친. 그렇지. 부자 유친. 그래, 부자 유친이 뭔 유친. 뜻이야? 아버지와 아들의 친하게 있는 거. 아, 맞았어. 우리 부자 유친하자. 네. 모자 들어가는 건 없나? 모자 유친 뭐 이런 거. 여기 없어, 섭섭하네. 아, 섭섭하죠. 무슨 부자 유친만 있냐, 진짜. 부자 유친은 왜 있냐 하면은 워낙 부자지간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고. 벌써 한 시간 남짓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는 동환이. 혼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캠퍼스를 떠나 부천의 집에 돌아오면 부쩍 어리광이 많아지는 동환이. 종이 가득 그려놓은 그림들을 하나씩 색칠하며 완성해가는 재미에 한창 푹 빠져 있다. 시원해, 시원하게. 저 숫, 학습지 만들고 있어요. 학습지?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1은 뭐 2는 오리처럼 생기고 뭐 지가 이렇게 지어가지고서. 천안에서는 못하니까 저게 이제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어렸을 때로? 네, 어렸을 때로. 왜냐면 거기 그렇게 가면 저희가 마음이 안정적이 되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니까 이제 제한테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게 이제 다시 퇴행을 하는 거죠. 퇴행을 하면서 자기가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